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투표자들이 던지는 투표수란 것은 자연수고, 난수고, 무작위수고, 랜덤 남바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패턴이나 규칙 등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숫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수작업은 할 수 없고 전산 조작을 하면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게 뭡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야당이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여당이 한 거죠. 뭐. 네? 웃어야 될지 뭐 울어야 될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공박사님 자꾸 이제 쓸데없이 웃습니까? 아니 안 웃으면 내가 병이 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니까 데스크탑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링크로 온 폰에서 바로 하지요. 잘 몰라도 데스크탑 인원수는 누계수 아닌지요. 혹시나 적어봅니다. 데스크탑이 이게 누계수인지 글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누계수면 누계수로 하고 있을 건데 예, 이게 데스크탑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늘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데스크탑으로 투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링크로 온 폰에서 바로 하지요. 잘 몰라도 데스크탑 인원수는 누계수 아닌지 혹시나 적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틀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러나 뭐 누계수든 아니든 간에 아무리 사람 숫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투표자 수가 참여했는데 예? 이렇게 누계수라 누적수라도 이렇게 뭡니까? 예, PC 웹은 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나 투표자 수 끝자리가 이렇게 3으로 다 끝나니까 이거는 예술 작품이지 뭐 이게 뭐 자연수 예? 모바일 투표에 응한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자연수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 수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3으로 끝납니까? 3333333333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예? 제대로 좀 하면 뭐 그러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예? 5초당 투표자 수입니다. 5초당 투표자 수. 예.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매 5초간 투표자 수가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가 정확히 10단위로 끊어지고 있어서 끝자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코멘트를 이시우님은 좀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이런 관계를. 예? 어떻게 이렇게 3으로 다 끝납니까?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기가 찬 거죠. 예.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시면 보시면은 35초부터 시작해서 50분까지입니다. 예. 여기도 다 3입니다. 예. 그리고 5초당 증가한 사람 숫자도 다 뭡니까? 50명, 60명, 30명. 왜 31명이 안 나오냐? 왜 32명이 안 나오냐? 왜 29명은 안 나오냐? 다 0으로 뭡니까? 10단위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도 뭐죠? 1031, 1031, 1032, 1033. 예. 기가 차죠. 숫자를 만지게 되면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숫자를 만지게 되면은 숫자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예.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바일 투표 후보별 득표율하고 후보별 ARS 투표 득표율을 공개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제가 혹시 공개가 됐는데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찾아봐도 후보별 모바일 득표율하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이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흔적이 남을 거니까. 예. 이게 모바일 투표입니다.
5초당 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50명, 60명 뭡니까? 딱 10단위로 딱딱딱딱 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46만 명인가 뭐 이렇게 투표에 참가했는데 어떻게 이런 3 그렇게 딱 그 숫자가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기가 안 찹니까? 저는 기가 차는데 거의 예술 작품입니다. 네. 어떻게 이러면 3 이렇게 다 맞춥니까? 이거는 자연수는 아닙니다. 난수는 아니고 무작위는 수는 아닙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이 던지는 득표수라는 것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산 장비라든지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은 다 뭐죠? 예, 포매팅을 다시 해버렸을 테니까 포렌식을 하면 금시에 나오겠지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예, 선거 어떻게 훔쳤나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거의 예술 작품입니다. 예. 내가 봐도 예술입니다. 예술. 선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술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3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예. 그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1번부터 68번까지 다 1로 끝납니다. 27만 781명에서 27만 841명 1명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계속 증가하는 걸 봐가지고. 투표자 수 끝자리가 다 1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5초당 늘어나는 투표자 수가 5초마다 뭡니까? 어떻게 다 10단위로 늘어나죠? 60명, 40명, 40명, 50명, 60명, 40명, 30명. 에? 어떻게 31명은 없냐 이야기죠. 내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에? 내라도 이야기를 안 하면은 최윤아님이 불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그만하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만합니까? 국민이 국민이 되기를 포기하면 조선의 신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공박사님 고맙습니다. 힘든데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예? 이제 그만합시다. 선거마다 이런 조작하는 그런 나라에서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들하고 못 살지. 다 뺏길 건데 그런 거 생각을 못하고 말이죠. 이 뭡니까 국힘당 사람들이 경쟁을 하겠습니까? 더불당 사람들하고 경쟁 안 됩니다. 완전히 제압당하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코가 완전히 낀 겁니다. 동업자가 된 겁니다. 동업자가. 누구하고. 어퍼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자가 된 겁니다. 동업자가. 동업자가 됐으니까 뭐 앞으로 끽소리 못하는 거 동업했는데. 투표자들의 득표수라는 것은 자연수고 난수고 무작위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69번부터 88번 5초마다 이런 늘어난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40명 처음에 5초가 늘어나고 10초가 됐을 때 60명 늘어나고 15초가 돼서 30명 늘어나고 40명 됐을 때 40명이 늘어나고 45초가 돼서 50명이 늘어나고 50초가 돼서 30명이 늘어납니다. 1, 1, 1, 1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 0, 0, 0, 0 다 끝나고 8, 8, 8, 8, 8로 다 끝나는 겁니다. 5초당 늘어난 투표자 수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입니다. 5초마다 어떻게 뭡니까? 40명, 60명, 30명, 40명, 50명 그렇게 10단위로 딱딱 떨어지게 나오냐 이야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1, 1, 1, 1, 1, 1, 1, 1 이렇게 된 겁니다. 10단위로 늘어나니까. 여기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뭐 천년기념물이 나왔네. 39가 한 번 나왔네요. 39가. 39가 나오면서 이제 1이 0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다 10단위로 늘어나니까 0, 0, 0, 0 쫙 가다가 여러분 그다음에 또 여기 50명에서 38명이 딱 늘어나면서 예 8로 바뀌었다. 그다음 또 계속 8로 늘어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 번째 칸은 5초당 추가되는 투표자 수입니다. 모바일 투표에. 예. 그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를 보시게 되면은 111100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PC의 이게 누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숫자가 뭡니까?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겁니다. 5로 끝나고 4로 끝나고 3으로 끝나고 1로 끝나고. 이거는 자연수가 아닌 거죠. 숫자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숫자를. 예. 이런 것을 수작업을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박해만 받지 내가 여러분들 박수 받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공병호 TV는 초토화 됐지 않습니까? 예? 다 막아가지고 득표수도 다 가입자 수도 다 빼지 않습니까? 예? 좀 늘어나면 또 한 2,000명 빼고 또 놔뒀다 이러면 2,000명 빼고 실방송만 못 보게 계속 가리지 않습니까? 응? 나는 뭐 채널 성장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이렇게 못합니다. 예? 그래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우파 채널이 어떻습니까? 우파 채널 없습니다. 이 문제 침묵 가능성 우파가 아니고 뭐 정파인지 모르겠는데 반응파인지 모르겠는데 끝장난 겁니다. 나라가. 이거를 침묵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제 모든 선거는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